자, 아직 한 명이 안 왔네. 좀 일찍 일찍 다녀, 응? 그리고 금방 시간 가, 응? 바짝 긴장해, 응? 그 연휴 때도 걱정이 많다, 응? 연휴 때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지? 긴장해야 되는데, 4일 동안에, 그지? 좀 그냥 늘어져 버리면, 참 복구하기 힘들어, 응?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좀 고생 좀 해, 응?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그지? 자. 근데 이 선생님은 진짜, 그지? 잔소리만 하셔서 큰일 났어, 응? 여러분들 보면 잔소리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잔소리할 게 잔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 나이 먹어선 진짜 안 좋은 모습인데,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자. 자, 머리 들어봐. 오전에는 문법 정리하자.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분사 개념까지 잡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은 뒤에 분사구문까지 마무리 짓자. 그리고 스미 준동사를 다시 한번 다 모아서 정리해 준다 돼 있지. 그래서 오늘은 문법을 이렇게 배우는 걸로. 됐어? 그리고 독해. 오늘 오후에는 이제 독해를 할 거야. 응?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글에 속담 격언 하다가 말았지, 그제? 그거 마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을 또 바꿔서 하자. 응? 그리고 내일이 원래 이제 국어 수업인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스미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표 예매가 어려웠어. 응? 그래가지고 내일은 국어 수업 대신에 영어 수업 할 거야. 네? 독해. 독해 하자. 네? 그러니까 독해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금 뒤로 미뤄져 있었으니까, 이제 독해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만 수업하자. 네? 그래서 독해를 쫙 하는 걸로. 됐어? 그래서 오늘 내일 계획이 이래. 계획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고. 자, 그러면 교재 먼저 피자. 펴서 어디를 펴주냐면 분사편에서 분사구문 쪽에 좀 펴야 되거든. 교재에 208페이지를 피면 돼. 208페이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들어봐. 오늘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분사 구문이다. 자. 설명을 듣고, 필기 필요하면 쓰면 노란색으로 판서, 응? 근데 필기 필요 없을 거야. 다 교재 있으니까 듣고 이해해. 근데 처음에 이제 분사구문이 뭐고, 응?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치? 그 개념부터 잡자. 봐봐. 스미 주어 동사 이하를 가지고 말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I'm very happy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잘 봐봐. 좀 말의 내용이 좀 빠졌지. 뭐 그냥 I am very happy에서 나 대단히 행복합니다 해서 말은 되는데 왜 행복한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잖아. 너무 뜬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얘기한 I am very happy라는 말을 갖다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장과는 어때? 별개로 보충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면 되잖아.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다 보면 문장을 쓰다 보면 뭐 하나의 문장 말을 해놓고 나서 항상 이게 빠진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말을 할 때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문장과는 별개로 이렇게 보충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야지. 그치? 됐어? 근데 이거는 있지 뭐냐면, 좋아?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충 들어간 형태를 만드는데, 이 보충되는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마구잡이로 하면 그건 표현 자체에 룰이 없어서 안 되죠. 너무 혼잡스러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했어. 만약에 낱말로 보충하고 싶어. 응? 그러면 우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보충 수식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가 두 개가 있어. 응? 근데 그 중에서 문장을 이렇게 보충할 때는 뭐로 하자 그래? 부사로 하자. 응? 아니, 선생님 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해요? 자, 머리 틀어봐봐.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썼을 때 그 문장이 중심이 되는 표현은 뭐였니? 동사지, 동사. 사실은 뭐 주어라는 게 문장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맞아. 그치?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장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뭐야? 동사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문장이든 보면 제일 먼저 뭐 찾았어? 동사 찾지 않았어? 그리고 두 줄 쳐놓지 않았어? 그리고 이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이렇게 양분이 됐었잖아. 앞에가 뭐야? 주어 부분, 주부. 뒤에가 뭐야?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술부. 그래서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거든. 그리고 문장의 중심은 동사가 딱 잡게 돼 있거든. 그러면 문장을 보충할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중심인 여기를 감안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 수식은 뭐로 해? 부사로 하는 거 아니야? 형용사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보충하는 단어에는 형용사 부사가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부사로 보충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야. 그래서 낱말로 보충할 때는 절대 형용사로 보충하면 안 돼. 부사로. 응?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보충하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보충하는 게 아니라 단어 여러 개 이렇게 합쳐서 보충할 수도 있잖아. 그치? 단어가 여러 개 합쳐진 거를 이제 구라는 표현을 쓰잖아. 부정사가 이끄는 그 부속물들을 단어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 부정사 구라 그러지 않았어? 부정사에 걸리는 부속물들, 단어들, 그치? 합쳐서 그걸 구라는, 부정사 구라 그랬잖아. 동명사고, 그치? 전치사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대명사 붙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대명사 합쳐서 그걸 전치사부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영어 문법을 얘기하다가 이 구라는 표현을 쓰면 단어가 여러 개 합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 근데 이 구도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해. 금방 얘기했던 전치사 명사 이런 식의 전치사 구의 형태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부터 시작되는 구. 이 두 가지 생김새를 제시해. 끝으로. 그 다음에 부사 절의 형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이러한 부사 절의 형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선생님 예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또 설명을 할 거야. 자, 들어봐봐. 근데 분사구문은 이거 이해하는 게 거의 80-90%야.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 간단간단해. 그냥 거기다 살 조금만 붙이면 돼.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주어동사 이하의 문장이 있어. 불충분해. 보충해. 그 보충하는 형태는 네 가지 형태로 하자고 정해진 거야. 낱말로 하면 부사. 또 이 낱말을 여러 개 합칠 때 전치사 명사의 전치사구라는 부사구. 또 분사부터 시작되는 부사구. 또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이런 부사절의 형태로 보충하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자, 숨하고 좀 해봐. 자, 머리 뜯어. 그가 고용이 되었습니다. At the store. 그 상점에서 그가 고용이 되었습니다. 자, 설명 좀 해보자. 뭐, he was employed at the store 이하. 여기 이제 문장이 돼 있는 거잖아. was employed라는 수동태 동사 중심으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다가 그가 왜 상점에 고용이 됐는지 보충해보라는 거야. 친절해서요라고 보충을 해봐. 됐어? 낱말로 해봐. 어떻게? kindly 이렇게 부사 형태로. 또 두 번째 형태 얘기해봐. 이렇게 구 형태 전치사 명사. Because of가 전치사고 명사 kindness라는 명사 이런 전치사 구의 형태도 돼. 이 역할을 하는 역할이야.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부터 시작되는 분사의 형태, being kind. 또,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이러한 부사절의 형태. 이 네 가지 형태가 이 본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잠깐.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그 얘기 먼저 하고 해봐. 뭐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저기에 국한하지 말고 이 본문을 보충하는 형태를 다 알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분사, 여기 이제 요거부터 하자. 요 분사부터 시작되는 부사구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분사부터 시작되는 부사구.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분사부터 시작되는 부사구. 이걸 그래서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쓴 얘기는 이런 분사구문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생김새를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부사, 전치사 명사,
분사구문, 부사절. 이렇게 네 가지 생김새. 근데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스님이 있더라고. 뭐냐면 분사구문에서 막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 아, 그건 필요 없어. 안 바꾸면 되지. 뭘 그래. 그치? 그거보다 이 네 가지 생김새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해하다가 얘들아,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본문과 떨어져서 보충이 들어오는 형태가 이 네 가지 생김새밖에 없나 확인을 해봐. 네 가지 생김새밖에 없어. 근데 우리 평소에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았니?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문장과 별개로 이렇게 보충 들어가는 이 형태가 무지 다양한 걸로 느끼고 있었어. 근데 아니야. 이 네 가지가 다야. 저 네 가지 생김새를 가지고 본문을 보충하게 돼 있는 거야. 아이,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부터 시작되는 부사고 이걸 뭐라 한다는 거야?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하고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묻는 질문에 답하고 그다음 문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들어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여기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쓰냐면, 사실 분사구문은 지금 이 선생님 얘기를 이해하면, 분사구문은 80% 끝나는 거야.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는 산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선생님 질문 다시 답해봐.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왜 만들어진 거야? 뭐 하는 거야? 그치? 주어 동사 하나의 문장, 본문이 있는데 이게 불충분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아? 근데 원래는 분사구문 말고도 다른 세 가지 형태도 있었지. 그치? 뭐 있었어? 부사, 전치사, 명사,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그치? 이 형태들도 분사구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형태들이야. 아,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긴 형태야? 분사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요 모습은, 요게 이제 분사구문의 형태란 얘기지. 본문을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내볼게. 자, 일단 머리 들어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는 예문을 판단을 좀 해봐. 옳고 그러면은. 자, 요건 지우고 얘기 좀 하자. 아니다. 요거를 저기 208페이지 펴봐봐. 거기 분사구문 설명하는데 그 박스에 스미 노는 설명이 지금 이 설명이거든. 주어 동사 본문이 있고 주절이 있고 예를 보충할 때 부사구 분사부터 전치사 명사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 이 설명을 알아듣겠어 이제? 그 옆에다가 요 예문 좀 쓰자. 요거. 요건 뭐 이미 돼 있으니까 됐고, 요 예문 좀 써놔봐. 그럼 느낌이 더 있지, 그치? 요 예문 좀 써봐. 그 박스 옆에다가 요 예문을 써놓으면, 그 부사, 전치사 명사, 분사구문, 부사절, 이 생김새가 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기하자. 근데 어느 문법이든 처음에 개념 잡을 때가 참 그지 힘들어. 딱 개념만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쉬워. 대부분 개념을 안 잡고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지?
6가지 필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봐봐. 스미, 그러면 예문을 두 개를 줄 테니까 이 두 개의 문이 맞다 틀리다 판단해봐. 이거 판단할 줄 알면 지금 설명한 걸 이해한 거지 뭐. 퍼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이지? 판단했다. 또 이것도 판단해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니트는 바느질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지. 자, 판단해봐. 첫 번째 문장이 맞아 틀려.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어? 두 번째 문장도 맞아 틀려.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을까? 이 너희들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 이게. 우선 첫 번째 좀 볼래? 우선 본문이 어느 거니? 뭐 will find 동사 중심에 어때? You will find post of 이게 본문이지 않겠어? 너는 우체국을 찾을 것이다. 맞나? 항상 문장을 이렇게 봐도 동사 먼저 찾아내. 거기 중심 딱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되게 좋은 습관이야. 동사 딱 보면 그 다음에 접속사 딱 동그라미 참 그것만 해도 문장이 거의 다 끝나는 거지 뭐, 그치? 맞나? 근데 봐라.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이하가 본문의 문장으로 잡혀 있는데 뒤에 앞에 뭐가 있어? Turning to the left라는 표현이 붙어 있잖아. 콤마 가지고 벽이로 떨어져 있잖아. 그럼 쟤는 무슨 역할일까? 이게 본문과 콤마 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본문을 보충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역할밖에 없어. 아, 근데 지금 형태 네 개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거예요? 터닝이라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 한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면 자 이제 전체 글 좀 봐. 전체 글의 이제 구성을 보면 You will find the first office가 본문이고 Turning to the left라는 분사구문이 그쪽 본문을 보충하고 있는 이런 전체 틀을 갖고 있는 글이었던 거야. 전체 틀이 보여? 뭐가 필요 없어? 그럼 여기 필요 없는 게 있잖아 지금. 뭐 and 필요 없잖아. 왜?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딱히 필요 없이 본문을 보충하는 부사구잖아. 그제? and 없으면 안 되지. and를 지워야 되는 이유 알겠어?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 그럼 나 and 안 쓰면 공부 안 해. and 쓸 거야. 그쵸? 뭐 and 써서도 고칠 수 있잖아. 아니 엔드를 안 쓰고 turning to the left라는 분사구문을 놓고 본문 고충하고 엔드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엔드를 쓰는 방법도 있잖아. 그치? 엔드 쓰면 어떻게 고칠까? 앞에를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turning에서 ing를 떼어버려 turn 동사로 살려버리면 되잖아. 이게 문장 되잖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얘가 동사 되면 앞에 주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주어 없는 문장도 있잖아. 딱 하나 뭐 명령문. 명령문 주어 없잖아. 그러면 and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turn to the left들이 명령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문장 and 연결 들어가잖아. 이거 좀 맑게 알아들어? 이 맑게 알아들으면 분사구문 80% 끝난 거야. 어? 근데 이 맑기를 못 알아들으면 분사구문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치? 알아들었어?
이해 안 되면 빨리 쫓아가면 엔드가 P로 터닝 투 더 레프트가 되면 분사구문이라는 형태로서 본문을 보충하는데 접수가 엔드 같은 건 필요 없잖아. 부사구로서. 그치? 만약에 엔드를 살려면 여기도 문장, 저기도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앞에 터닝에 ing 띄어서 턴의 동사로 살려버리는 거지. 그치? 동사 살아나는 순간 문장 되잖아. 주어는?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필요 없었지. 그치? 자, 두 번째 문장. 맞아, 틀려. 두 번째 글 어때? 틀렸지? 왜 틀렸어? 이거는 문장이 두 개잖아. 콤마를 기준으로, 그치? 앞에가 뭐야? was reading의 과거 진행 시제 문장, 그리고 was knitting의 또 진행 시제 문장, 그치? 두 개 문장이 콤마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 너, 이건 안 되지, 그치? 문장 문장 연결은 꼭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니까 요 사이에 뭐 집어넣어야 돼? and.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나 and 안 쓸 거야. 고쳐. 이거는 지금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and 안 쓰는 걸로 고쳐. and를 안 쓰는 거는 어느 한쪽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접속 필요 없잖아. 그치? 어느 게 본문이지, 둘 중에? 그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내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 읽는 거 옆에서 뜨개질한 거니까 저게 본문이 돼야 되지 않니? 이 옆으로 붙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분사부터 시작되면 되잖아. 동사가 없으면 되잖아. 워즈를 지워버리는 거야. 응? 그럼 니팅 분사구문 쭉 빠지잖아. 그럼 와이프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니팅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빼면 되잖아. 왜 이게 and를 쓰지 않으면 was를 지워버리면 되는지 알겠어? was knitting 하면 and 쓰는 이유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풀자. 응? 문제 풀고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자, 그럼 뒷장 넘겨봐. 스미, 그러면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 좀 해봐봐. 자, 211페이지 1번 문제. 아, I, was 동사 둘을 딱 쳐봐. skinny late. 우리 바지 중에 skinny 바지가 무슨 바지야, 일명? 쫄쫄이 바지 아니야?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skinny 의미가 뭘까? 그 바지 입으면 아무래도 날씬해 보이고 말라 보이잖아. 그지? 마르고 여인. 이런 의미가 스키니야, 스키니. 레드는 레이디. 숙녀야, 숙녀. 뭐 썼어? 이너 스트로헷이니까 밀짚 모자 쓰고 있었어. 그지? 콤마 끊어. 가로. My father, 나의 아버지와 함께 on a rocky shore, 바위가 있는 해변, shore의 단어는 해변이잖아. 어디 있는 거야? 뉴질랜드에. 콤마 끊고. 뒤에 when의 접속사 동그라미 딱 쳐. 그러면 뒤는 when의 접속사에 걸리는 문장으로 뒤로 쫙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일단 다 정리됐어? 그럼 물어볼게. 3번, 4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대봐. 3번, 4번이 답이 아닌 이유. 3번, 4번은 이게 들어가면 얄짤 없는 동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앞에 was 동사의 문장이 이미 하나 잡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또 동사가 들어 또 문장이 되면 가로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그렇지. 접속사라는 end가 있어서 연결이 들어갔어야 돼.
만약에 3번과 4번을 답을 하고 싶었다면 그 앞에도 가로 앞에 엔드를 썼으면 그게 답이지, 그치? 문장 문장 연결이 들어가는 형태를 잡으면 되지 않나. 맑게 알아들어? 자, 그러면 답은 1번과 2번으로 좁혀봐. 피시드든 피싱이든 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보면 되지 않나. 그럼 피싱이든 피시드든 뒤는 분사 구문으로 빼버리겠다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럼 분사 종류는 대땅시어 배웠잖아. 내가 낚시해, 낚시되었지. 해. 그러니까 무슨 분사야? 현재 분사 아니겠어? 피싱, 그치? 그 다음에 분사 결정하는 건 뭐 일도 아니지 뭐. 우리 분사 처음에 아까 저번 시간에 분사 결정하는 거 배웠잖아.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저번 시간에 우리 그거 배우지 않았냐? 들어, 들어. 분사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결정할 때 어떤다 그랬어? 하는, 능동 입장은 현재 분사. 당하는 입장, 수동은 과거 분사. 둘 다 타대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니, 없니? 그치? 있으면. 없으면 과거분사, 그치? 감정동사는 그 대신 어떻게 한다고 했어? 사람이면 이디, 사물은 아이인지. 저번에 이런 거 배웠잖아. 또 리스펙트, 리가드, 컨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의미에 따라 이거는 결정해야 되잖아. 존경하다면 한이당한 일을 따지지만 관해서 밀 때 무조건 아이인지로 밀고 들어가라 그랬잖아. 기억나? 저번에 이런 거 배웠잖아. 피싱. 그럼 답 2번 녹아? 피싱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I words straw head까지가 본문이고, 그치? 피싱에서 뉴질랜드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으로 앞에 문장 본문을 보충한 거야. 그 뒤에는 또 when이라는 접속사 부사절이 또 보충 들어간 거고, 그치? I was skinny라는 문장을 놓고 분사구문과 부사절 두 개가 들어간 거지, 그치? 피싱과 웬절, 그치? 전체 구조 보여? 나 여기 봐봐. 저기 봐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숲을 먼저 봐야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니? 공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저기 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잔 건 참 많이 알아. 잔 거. 잔 지식은 많아. 근데 전체 문장을 보는 눈이 약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틀을 못 잡아. 그러니까 해석도 미진한 거지, 그치? 그래서 문장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선처럼 전체적인 걸 쫙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분을 판단하는 연습이 딱 돼 있어야 되는. 부분만 크게 머리 쳐맞고 보지 말고. 됐나? 오케이. 자, 이제 또 해보자. 자. 선생님이 이제 지적하는 문제를 봐봐. 자, 2번 문제도 풀어볼게.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3번 답 중심으로 고기만 좀 들여다보자. 자, it follows부터 보자. 몇 번째 줄이야?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it follows 찾았어? 자, follow 동사 둘을 쳐봐. 그것은 따라갑니다. 대동그라미 딱 쳐주고. 그러면 이 follows까지가 한 문장 그냥 끝난 거야, 심플하게. 됐죠? 가자. 서치 complex subject has 동사 둘을 쳐야지. complex의 형용사는 복잡한 거잖아. subject의 단어는 과목이나 주제 아니야? 그런 복잡한 주제나 과목은 has 동사 둘을 쳤어? 없다. 뭐가 없다? 뒤에 노니까. 심플하면서도 straightforward한 treatment는 처리나 처분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 그 end가 연결한 건 뭐야?
simple and straightforward 이렇게 두 단어 연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앤드는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지? 단어 단어 연결한 셈이 동그라미 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봐야지, 그치? 컴마 끊어버려.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대절의 문장이 끝난 거야, 얘들아. 그치? Especially 특히 자 considered가 이제 들어왔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잠깐 물어볼까? 자 머리들. 자 여기 보자. 아 consider의 동사 3단 변화 불러봐. Consider. 어, considered, 그 다음에 considered, 그치? 이렇게 바뀌지 않냐? 동사 ed 붙는 거는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가 같은 형태잖아. 맞지? 처음이 뭐야? 동사 원형, 두 번째가 과거 동사, 세 번째가 과거 분사 준동사, 그치? 근데 이리 붙는 건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 준동사일 수도 있잖아. 맞아? 여기 considered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 얘기해봐. 동사하면 안 되지 얘들아.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앞에 대처리 문장이 해주 동사 중심으로 잡혔잖아. 이게 동사라면 어때? Especially considered 앞에 접속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잖아. 그럼 이게 동사 아니란 뭐야? 과거분사, 분사, 구문이었던 거지. 세모쳐버려. 세모쳤어. 얘를 과거동사가 아닌 과거분사로 준동사로 보고 분사구문을 뒤로 쫙 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거기 못 따지면 돼. 그 자리 considered는? 여기 머리 들어보자 얘들아. 봐봐. 만약에 그 considered가 과거 동사였다면 동사에 관한 역사를 얘기해야지. 뭐뭐 있지? 특징 있나? 시제 있나? 태 있나? 단복수 있나?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 근데 과거 분사 준동사로 규명이 되면 뭐 따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일 때하고 분사일 때 따지는 범주가 다른 거지. 그치? 맑게 이해돼? 과거분사자! 그럼 뭐 따지면 돼? 한이당 한이 따지면 되잖아. 현재 과거분사 따지면 되잖아. 해석해봐. 대동그라미 또 쳐주고 대뜨야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뜨야를 고려했을 때 그런 복잡한 과목 주제는 그지 없는 거다. 간단하고 직설적인 그런 처리나 처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고려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분사야? 현재 분사. Considering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 분사를 considered냐 considering이냐 이거 결정하는 건 일도 아니고 뭘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 considered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거. 그치? 그걸 알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치? 이해되나? 한 번 더 해볼까? 자, 뒷장 넘겨봐. 자, 넘겨. 계속해. 우리 8번 문제 좀 한번 땡겨볼까? First impressions는 첫인상들이 이제. 컴마, 컴마네? 어떻게? 가로로 묶어. 뒤에. 아 동사, 아 recognize 동사 둘을 딱 쳐. 수동태로 아 recognize 그치? 비동사 pp 수동태 동사 딱 둘을 쳐. 됐나?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본문이 어느 거네요? First impression 첫인상들이 주어. 아 recognize가 동사. 이게 본문 아니야? 그러면 컴마 컴마 이제 가로로 묶인데 봐봐. Be lazy, instinctive를 봐봐. 그럼 문제 물어보자. 1번과 2번 답 좀 봐봐. 지금 1번과 2번이 이렇게 고쳐지면 아동사, 비동사가 고쳐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문장인 거 아니야?
그러면 바깥에 이미 본문이 있잖아. 그럼 1번과 2번처럼 문장으로 바꿔지면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연결을 했어야지. 그치? 만약에 1번과 같이 고쳐지면 아 앞에 위치라는 이런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하나 썼어야지. 그러면 연결이 들어가야지. 그 앞에다 위치 하나 써줘. 그리고 동그라미 딱 쳐봐. 1번 답. 라즈리 인스팅 그 앞에다가 위치에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그라미 딱 쳐주면 쓰고 쳐주면 그러면 바깥으로 first impression 문장이 있고 위치야 이렇게 문장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거 맑게 알아듣니? 그러면 3번과 4번 답 봐. 뭘로 뺀 거야 이거? 접속사가 딱히 필요 없는 분사 구문으로 빼버린 거지. 그치? being 세모 쳐봐. 그래서 문장 중간에서 본문을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 되잖아. 여기다 여기 봐봐.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이 분사 구문의 위치는 이게 본문 앞에도 있고 문장 주어 다음에도 있고 문장 마지막일 수도 있어. 분사 구문은 꼭 문장 앞에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얘네들은. 지금은 분사구문이 문장 중간에 박힌 거지. 그치? 그러면 맞아. 답 찾아. Largely instinctive가 맞을까? Largely instinctive가 맞을까? Instinctive가 TIV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접미사잖아. 본능적이라는 형용사 아니야? 형용사 수식은 형용사가에 부사가에 부사가에 되지 않아? 라지가 아니라 뭘로 보충해? 라질리. 이걸로 보충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4번. 4번 답이 돼야지. 머리 들어보자. 자, 그렇으면 한 번 더 할 건데. 자, 머리 들어봐봐. 지금, 내가 지금 선이 설명하는 포인트를 잘 한번 들어봐봐. 뭐니? 우선 전체적인 게 틀을 놓고 그제 문장이 돼 있을 때는 접속사라는 걸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딱히 접속사 없이도 보충 들어가는 부사구의 형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제 그 얘기를 문제를 통해 자꾸만 또 보여주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자, 뒤쪽 넘겨.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 잡을게. 아, 그 다음은 일도 아니야. 자, 215페이지 폈어. 1번 문제 답 좀 찾아보자. 가자. A가 뭐라 그랬어? 와이 they take all equipment는 장비 아니야? Take away는 가져가고 없애는 거 아니야? 왜 걔네들이 모든 장비를 그지 가져가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지? 말해서 자 가로 콤마 끊고 they are a packing 동사 두죠. 그들이 포장하고 있어. to leave 떠나기 위해서 됐나? 뒤에 a packing up의 동사에 본문이 잡혀 있지? 그러면 물어볼게. 2번과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얘기해 봐. 그렇지. 2번과 3번이 들어가면 동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문장 돼버리잖아. 걔. 그치? 그럼 뒤에 문장과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잖아. 지워버려. 그럼 나머지 봐봐. 1번 답 봐. 더 잡, 인투, 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머리 들어봐. 선생님이 네 가지한테 뭐 뭐라 그래서 불러. 부사. 전치사 명사, 분사구문, 접속조명사. 그치? 1번 답 좀 봐봐. 이건 진짜 이런 형태도 아니고 저는 막 쓴 거지 단어를. 그치? 4번 답 봐. 너니 과거 분사잖아.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 다 있는 거지. 그치? 그 4번 답을 넣어서 너니 들어가면서 그걸 분사 구문으로 빼버리는 거지. 더 잡던. 더 잡은 의미상의 주어야. 좀 이따 볼 거야. 물어볼게? 2번, 3번 왜 답 아니야? 접속사가 없어? 응? 1번은 왜 답 아니야? 이런 형태로 그냥 보충하는 생김새는 없어. 그지?
한번 더 하자. 자, 2번 문제 한번 더 하자. 2번 가자. 가로. In 1937, 콤마 끊고. Golden Gate Bridge, 스판의 동사 두 줄. 스판의 동사는 지리가 쭉 뻗다. 채널, 운하를. End to, at the entrance, 입구까지지? 샌프란시스코 베이만 입구까지. 자, 그럼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까지가 분장이 이제 스판 동사 중심에. 그럼 물어볼게. 1번 다 왜 안 돼? 얘가 들어가면 완성시키다 동사가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접속사 없잖아. 이미 문장 두 개 되는데. 그치? 4번 다 왜 안 돼? 여기 봐봐. 우리 본문 보충할 때 네 가지 생김새로 하자를 했잖아. 부정사 있어 없어? 없잖아. 4번 치워. 우리 부정사 형태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네 가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약속 지켜야지. 그러면 2번하고 3번 봐. 2번, 3번은 completed는 과거 분사, 분사 구문, completing은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지. 그치?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분사부터 되니까 분사 구문이지. 뭐, 그치? 얘기 됐나? 근데 결정은 쉽지 뭐. 현재 분사가 맞아? 과거 분사가 맞아? 그렇지. 다리는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분사 completed가 맞겠지. 이거 이해됐어? 자, 일단 머리 틀어보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하자. 자. 요거,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지금 풀어준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와야 되나? 이해가 됐으면 분사구문 이제부터는 쉬워. 이제부터는 껌이야. 그냥 설명해주는 족족, 문제 푸는 족족 다 이해가 돼. 응? 근데 처음에 바탕을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거 잘 이해하고 안 되면 또 쫓아오고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하자. 자, 보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교재 이제 앞에 좀 펴봐. 208페이지 좀 펴봐. 자, 거기서부터 서마 이제 가벼운 얘기 몇 개 해놓고 잠깐 쉬었다 그 다음 또 하자. 자, 들어보자. 여기다 볼래? 이 네 가지 생김새에서, 응? 머리 들어봐. 네 가지 생김새에서 전치사 명사, 이 전치사 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 이 주는 전치사에 따라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지 않아? In spite of,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뭐, 그치? Because of,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모습으로 들어올 때는 이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지 않나. 부사절도 어때? 해석은? 이 들어오는 접속사에 따라 해석하면 되지 않나. 도우면, 일지라도, 왜냐면, 뭐뭐 할 때, 이프라면, 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접속사에 따라 해석하면 되지 않나. 맞지? 근데 분사구문은 어때? 분사구문은 앞에 전치사 접속사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얘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앞에 뭔가 있으면 여기다 맞추겠는데 없는 상태니까 얘는 범주를 정해놔야지. 교재 봐봐. 박스 밑에 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돼 있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 다섯 가지 의미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첫째 뭐? 시간을 해석하세요. 두 번째. 원인이 때문으로 해석하세요. 세 번째. 일지라도 양보를 해석하세요. 네 번째. 조건. 라면이라고 해석하세요. 마지막. 부대사. 부대사는 동시상황.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 다섯 가지 안에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치? 뭐라고? 다시 머리 들어봐. 안 믿어지마.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거야. 그냥 들어봐. 분사구문은 범주 다섯 개가 뭐라고? 시간, 원인, 이유, 양보, 조건, 부대사. 이렇게 범주로 해석하라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얘들아 머리 들어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분사구문은? 빼버리고. 자, 이 분사구문은 어떻게 해석할까? 다섯 개 중에서.
이거는 앞뒤 말만 드는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치? 아,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오버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막 여기가 의지동사, 무의지동사 이래갖고, 나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앞뒤 이렇게 말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냥. 또 버겁긴 하지, 그치? 해건 해야지, 그래도. 여기 이 동사가 무슨 영향이 있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그치? 학생들에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특히 토익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옛날에 토익 가르치다 이렇게 넘어온 선생님들이 있거든, 지금은. 근데 대표적인 몇몇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토익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 얘들아. 토익 문법은 어떠니? 공식화돼 있잖아. 토익은 1 플러스 가로는 3 하면 요 가로에 들어갈 답이 정해 있었는데 공무원용어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1 플러스 가로는 3 여기 몇이 들어가야지 우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1 더하기 1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또 3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거 계속 2 나오잖아 얘들아 표정이 왜 이래 더하기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지? 어, 그러면 봐봐. 공무원 시험은 이래. 공무원 시험 문법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여기가 변화가 무쌍하잖아. 변화 무쌍하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가로를 채울 수가 있잖아. 근데 토익은 어때? 2로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토익 문법은 1 더하기 2는 3이야. 그래서 2만 찾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응? 그것도 토익 점수 잘 나와. 토익이 쉽다는 게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 인정 안 하잖아. 외국에 어디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데 원서 낼 때 영어 점수 원하는 데가 있잖아, 그치? 그때 토익 점수는 인정을 안 해줘. 그거는 토익은 그냥 아예 뭐 그런 시험이 다 있어. 이런 의미지. 토익 점수를 내라 이렇게는 안 해. 외국에서는 주로 인정하는 게 토플 성적을 많이 원해. 토플은 이제 이런 걸 극복할 지점이거든. 토플 성적을 절대적으로 원하거든.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기 공무원 돼서도 영어를 해서 시험 보는 게 좋아. 응? 배우려면 토익을 배우는 게 아니라 토플을 배워야지. 토플을 배우면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도로 독해들었고 일상적인 참 전문적인 걸 많이 배우거든. 응? 그 점수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보면 공무원 시험에 이제 토익 가르치다 온 선생님들이 있어. 응? 대표적인 선생님 몇 명 있어. 응? 근데 그 선생님들이 쉽게 가르친다 그는데 그냥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이 동사가 뭐면 저거 다섯 개 중에 뭐야?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안 돼.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문맥에 맞춰서 말을 만드는 거지. 그치? 해봐. 너는 우체국을 찾을 것이다. Turning to the left. 어떻게 생각할 거야? 왼쪽으로? 돈 다면. 이것도 괜찮지. 또 어떤 것도 괜찮을까? 네가 돌아왔을 때. 시간으로도 될 수 있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요거는 조건인지 시간인지는 이제 전체 글을 보고 가야지. 이제, 그치? 이게 어떤 의미로 갈지는 전체 글을 보고 시간 조건 따져가면서 이제 의미를 잡는 거겠지. 그치? 분사구문은 그런 조금 부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얘들아 봐봐. 그 다음 얘기해 줄게. 그래서 봐봐.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 필요 없잖아. and 같은 거 안 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게 분사구문의 해석에 다섯 개 범주를 정해줬지만 얘가 어떠니? 막 의미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글 쓴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니? 분사 앞에다가 접속사를 이렇게 살려놓을 때가 있어. 어? 그러니까 분사구문 앞에다 접속사를 살짝 이렇게 살려놓을 때가 있어. 그럼 이거 여지없이 뭘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사구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사 앞에 이런 접속사가 살짝살짝 보일 때가 있어. 그때는 이렇게 해석해주세요라고 글 쓰니까 요구하는 거지. 이 분사는 접속사가 항상 동그라미 쳐놔도 없어도 되는 거야. 문제 봐봐. 뒷자 넘겨봐. 제가 보여줄게. 자, 211페이지 봐봐. 3번 문제 봐봐. After, finishing의 분사 세모 쳐봐. roots,
그 앞에 애프터 접속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왜 피니싱의 분사 앞에 애프터라는 접속사가 살아있는지 알겠어? 요렇게 해석해 주세요라고 살려놓은 거야. 가로쳐서 빼버려 항상. 그러니까 의미 두지 않아도 돼. 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분사구문 앞에 이렇게 접속사 있을 때는 글 쓰는 이가 편의를 봐준 거야 여러분들. 그치? 책 루츠라는 작품을 끝마친 후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야 그게. 뒤에 뭐야? 컴마 컴마잖아 얘들아. 가로를 묶어. 디원에서 어디까지? 패밀리까지 가로를 묶어야지. 그럼 걔 뭐야? 삽입된 거 아니야? 삽입된 건 뭐야? 무슨 역할밖에 없다 그랬어. 앞에 대한 보충밖에 없다 그랬잖아. 루트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컴마 컴마 이렇게 보충해줬잖아. 뭐야? 읽어봐. 100년의 역사. 그치? 누구? 흑인의 가족의, 그치? 블랙 아메리칸의 패밀리의, 그치? 뿌리라는 작품이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 그치? 오래된 소설이라서, 뿌리라는 그런 작품의, 그치? 루츠라는 그런 작품을 얘기하는 거야. 노벨상 위원회가 어워디드 동사 두 줄 쳐. 상을 줬습니다. 월스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응? Awarded는 동사로서 상을 주다 이런 의미를 쓴 거지 뭐. 한번 더 보여줄까? 자, 뒷장 넘겨봐. 한번 더 보여줄게. 접속사 살아있는 거 하나 더 보자. 212페이지 6번 문제도 봐봐. According to 따라서 Condition of scholarship, 장학금의 상황에 따라 컴마 끊어버리고 얘들아 앞으로 떨어져 나간 건 무슨 형태지? According to 전치사의 condition의 명사 걸고 of 전치사 줄쳐서 scholarship에 걸고 요거는 전치사고 두 개가 떨어져 나간 거지, 그치? 나 여기 봐봐. 요 전치사구 형태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전치사구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지, 그치? 해석해봐. According to는 뭐뭐에 의해서 따라서잖아. 조건들에 따라서, 나의 장학금의 조건에 따라서, 그치? After finishing my degree, finishing의 준동사 분사 세모쳐서, 근데 그 앞에다 after 접속사는 가로로 쳐버려. 걔도 왜 그 finishing 앞에 살려놨는지 알겠어? 요렇게 해석하세요. 요렇게 좀 잡아준 거지, 그치? 근데 원래 after는 필요 없는 건데, 그치?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자. 자,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들어오자. 근데 글 쓰는 이들은 항상 친절해서 접속사를 이렇게 앞에다 많이 살려줄 때가 많아. 머리 틀어봐봐. 이렇게 살려주면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범죄에서 헤맬 필요 없잖아. 그치? 아, 근데 글 쓰는 이들이 글 읽는 사람 괴롭혀서 뭐해. 그치? 이왕이면 정확하게 읽으라고 표시할 거 있으면 다 해주는 게 좋지. 그치? 그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다섯 가지 범죄라는 거 참고하고, 요건 뭘까? 요거 얘기해봐. 요건 무슨 의미일까? 이 분사구문은 무슨 의미일까? 그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다. 그치? 어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런 걸 부대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같이 이루어지는 거.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봐봐. 209페이지. 분사구문의 위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문장 앞에, 문장 중간에,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 예문 봐. Walking along the street라는 분사구문이 본문 앞에 주어 다음에 중간에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에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중간에 안 돼요. 이렇게 쓰면 해놓지 않았어? 그 주라는 것만 쳐줘.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분사구문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3번의 분사구문의 시제라는 거 보자. 자, 머리 들자. 여기까지는 쫙 정리해놓고 잠깐 쉬자. 에이, 들어봐봐. 에이, 쉬운 얘기라서 그래. 자, 머리 들. 이제 분사구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 이제 분사가 여기 이제 쓰일 거잖아.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렇게 쓰일 거 아니야. 준동사잖아, 분사도. 그치? 준동사 뭐가지? 의미상의 주어도 있고 시제도 있고 다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시제 있겠지, 얘도. 그치? 부정사가 시제일 때는 어떻게 나누지?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 투, 원형, 퇴부, 피피. 그치? 동명사도.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 원형의 ing, having, pp, 그치? 그럼 분사도 어떻게 나눌까? 단순 분사, 완료 분사 이렇게 나누는 거야. 똑같아. 교재 봐봐. 단순 분사 그러면 줄 쳐봐. 원형의 ing, 완료 분사 그러면 줄 쳐봐. having, pp. 시제가 어떻다는 거야? 단순은? 본문과 같다. 그치? 완료는? 본문보다 하나 앞섰다, 그치? 뭐 부정사 동명사랑 똑같은 얘기 한 거지, 뭐, 그치? 맞나? 여기 봐봐. 이건 무슨 분사야 지금? 아니, 현재 분사 떠나서 단순 분사. 그러면 얘 시제는 이 시제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도 미래, 발견하는 것도 미래. 같은 시제란 얘기 이제. 이해돼? 이건 뭐, 이거랑 뭐, 괴롭힐 필요 없지, 뭐, 그치? 이건 너 설마 안 해도 되겠지? 응, 뒷자 넘겨. 자. 이제 4번에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거 있잖아. 자, 당구장 표시 한번 해줘. 요 독립분사구문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스미 또 이게 해줄게. 근데 엄청 쉬운 얘기야. 이미 다 한 얘기인데, 쉬었다 하자. 응?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응.